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 SDI를 시작으로 큐렉스와 한미반도체, 티로보틱스, 제주반도체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네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크래프톤과 한국항공우주, 칩셋미디어, PHA, 화신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개해드린 종목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끌고 가면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생기셔서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오늘은 최진욱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도 좀 실적이 저조할 편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실적 안정성이 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 차종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수요 쪽에서 생각보다 좀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덜 민감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만큼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스텔란티스 북미 1공장이 2025년에 원래 가동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 말에 지금 조기 가동을 할 것이라는 보도도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세제 혜택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좀 세제 혜택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실적 안정성 부분들이 좀 주가에 부여가 돼가지고 네.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이 좀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금 좀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지금 우상향 기조를 좀 만들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좀 해볼 수 있는 좀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가 좀 빠지는 폭보다는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더 많이 열려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모멘텀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가 삼성 SDI 쪽에서는 좀 유효한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이런 점까지 좀 부각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지금 초입 구간을 형성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좀 단기적인 추세는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세를 때마침 나타내고 있는데 차트 보니까 새해 들어서 많이 빠졌네요. 삼성 SDI. 추후에 상승 전환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은 뭐죠?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사실 네. 게임주 산업을 들고 오면은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좀 사실 업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주들 중에서 그래도 좀 유일하게 좀 업종 턴을 만들어내고 있는 두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래프톤과 넷마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이게 14만 5천 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24만 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등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평선도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4분기에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일단은 뭐 인도 쪽에서 이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영업일수가 상당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럼 추가적인 실적의 좀 상승턴을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스팀 쪽에서 이런 IP가 출시가 되고 신규 게임들이 출시가 되는 것도 물론 게임주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이벤트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좀 집중해서 보는 것은 이제 AI를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사실 게임 업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고요. 게임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GTP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코드가 그냥 바로 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앞으로 좀 발목을 잡았던 개발이라든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해보셔도 좋을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크래프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호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저는 이제 큐렉소를 좀 준비를 큐렉소. 했습니다. 네, 일단 네. 큐렉소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쪽 관련해서 의료 로봇 쪽에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일단 올해도 지금 의료 로봇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지금 소모품 판매 매출까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게 지금 큐렉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점진적인 이익률 개선세는 계속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고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를 좀 충분히 취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또 현재 이제 보행 JR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급여 확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의료 로봇 사업이 매출도 역시 큐렉소 쪽에서는 지속 성장성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관절 수술 로봇 같은 경우도 중국과 미국 쪽에 시장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또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좀 핵심 의료 로봇 사업 부분들의 좀 고성장세에 따라 가지고 큐렉소의 좀 수익성 부분들이 충분하게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익 측면 측에서는 충분하게 주가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봉상에서만 놓고 봐도 지금 중장기 평을 충분하게 지지를 해주고 다시금 위로 올라가주려는 모습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구간이 좀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좀 바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렉소 지금 단기 바닥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큐렉소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네, 저희 연휴 전에 아마 LIG 넥슨을 좀 토픽으로 꼽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방산 쪽이 자꾸 눈이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실적도 나쁘지가 않고 그쵸. 앞으로 좀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도 4분기에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했을 때 136%나 좀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제 충당금도 좀 일부 있었고 또 사고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리온 추락 사고에 대한 일회성 비용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은 좀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네.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폴란드 수출 물량들이 이제 장부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단가가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6월 말에 이제 임시 국회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엔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면은 네. 폴란드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또 주가의 탄력도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안 되면 이게 좀 단기적인 하락폭이 나올 수는 네네.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기대감으로 커져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주량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수출량도 2배 이상 늘어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5월달에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단기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두 번째로 주셨어요. 역시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 또 여러 가지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한미반도체죠. 네네. 한미반도체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유튜브에서 이미란 님이 한미반도체 이 가격이 맞으시겠죠? 19,8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대요. 19,800원. 네, 네네. 그러면은 아마 작년에 뭐 이제 막 상승이 나오기 네네. 전에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랑 같으십니다. 네. 일단 19,800원이면은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꽤나 좀 좋으실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제 비중이 조금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저는 좀 들고 가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상한가를 달성하고 나서 뭐 고점을 다시 조금 갱신을 하고 나서 좀 밀렸지만 지금 5일선에서 다시금 또 반등이 들어와 주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아직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좀 끊이지가 않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시장의 고성장세는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 좀 수요 증가세도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HBM 쪽에서 있어서 좀 글로벌 선도 업체들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레퍼런스가 좀 바탕이 돼가지고 신규 고객사 확보까지도 올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TC 본도 쪽에 대한 기존 고객사 향의 좀 신규 수주 물량도 역시
가치도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라가지고 추가적인 좀 매출 기여도 역시도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SK 하이닉스향 쪽에 대한 반도체 좀 장비 수주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좀 앞으로 한미반도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좀 기술력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고객사향의 좀 수주 물량은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자사주 소각 부분들이 있어서도 이제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좀 자신감을 표출한 걸로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좀 높여 가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좀 주가 상승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지금 양산 예정이 부분들이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HBM3E 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TC본드에 좀 추가 수주 역시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조금 더 가져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미라님께 해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뭐 일단은 뭐 엄청난 수익 지금 축하드리고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와 대박이다. 지금까지 매도 버튼을 참으셨다니 라고 하시면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 수익 조금 더 극대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라님. 자 이번에 하천범 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좀 급등하기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오늘 또 오기 직전에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전신은 비디오 반도체 IP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에서 어쨌든 좀 독점적인 흐름들이 있고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첨단 보조 운행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사업권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이런 칩에 대한 경쟁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좀 다양한 칩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 회사에게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GPU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향 라이선스 매출 비중이 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규 IP에 대한 라이선스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가 되니까 당연히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핵심은 이 라인들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신규 아이템들의 AI가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NPU 부분에서 사실 독자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이런 시장들이 확대가 되면 NPU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오늘도 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정봉 부장님 다음이요. 네, 저는 이제 T로보틱스를 좀 준비를 로봇주.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로봇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일단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물류 로봇 좀 전문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앞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로봇, 자율주행 이송 로봇 이런 쪽에 좀 다양한 사업 다각화 여부까지도 충분하게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초에도 지금 CES 2024에서도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지금 로봇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 부분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앞으로 좀 T로보틱스의 좀 물류로봇 같은 경우가 성장성이 확고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LG 이노텍 쪽에서도 AMR 정식 벤더사로 지금 등록이 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양산 개발에 계속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LG 이노텍까지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좀 수주 물량 증가까지도 충분히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일전에도 SK온가도 250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생산 공정, 즉 AMR 공정 체결까지도 지금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가 좀 SK온 쪽이나 LG 이노텍 쪽에서의 좀 수주 물량 부분들이 공시가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립니다. 네. 현재 좀 LG 그룹에서도 지금 대규모 구매 주문 기대감까지도 지금 T로보틱스에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좀 앞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요. 월봉상에서도 지금 21선을 계속해서 다섯 달
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단기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로보틱스 지금 역시 단기 바닥 잡고 있다.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바로 알려주세요. 네, PHA라는 PHA. 회사입니다. 네, 자동차 도어락을 만드는 네네. 회사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많은 시장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회사고 어쨌든 차가 만들어지면 도어 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30%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이 회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나온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PBR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0.3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이 넘게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6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올라온 다음에 소강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자동차 부분이 왁 하고 이제 시세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고객사가 뭐 현대나 기아, 뭐 GM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출하량들 늘어나는 부분에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올해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또 판매량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고객사가 일단 수주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또 이제 조지아주 신공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신공장, 특히나 미국 지역에서의 진행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또 인도 시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차가 인도 쪽에서의 상장으로 기대감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수 겸장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PHA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을 또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자, 이번에는 최진호 본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주반도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은 네. 뭐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는데 거래대금들이 지금 터지면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는 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첫 번째로 해드리고요. 네. 일단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된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제주반도체 쪽에서에 대한 좀 반도체 수요 증가 부분들이 좀 주 가를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는 기술 특성상 저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 좀 그런 기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서 제주 반도체 같은 분야가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저전력 반도체에서 충분하게 기술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쪽에서의 좀 대장주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뭐 재료가 지금 소멸이 됐다거나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제주반도체는 또다시 좀 대장 역할로 계속해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네. 좀 말씀해드리고요. 이미 이제 퀄컴이나 미디어텍에서도 지금 LP D램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 인증까지 받은 어떻게 보면 좀 국내 유일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좀 기술 경쟁력 부분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LP D램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각 글로벌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 쪽, 그리고 AI 쪽에 대한 지금 전략적인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부분들로 볼 때는 제주반도체 좀 외형 성장폭 역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주반도체까지 반도체 하나 더 주셨어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다섯 번째 뭐죠? 네, 화신입니다. 화신. 아무래도 저는 좀 자동차 부품주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뭐 PBR 관련해서 사실 뭐 서현이야, 뭐 서현 그룹 주들은 실적발까지 해서 같이 움직였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BR로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이런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여전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신이라는 기업은 샤시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차체의 큰 틀을 만드는 회사여서 전기차로의 변화가 나오더라도 사실 매출적으로는 큰 뭐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의 이제 샤시 부품 공장과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에 샤시를 이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미국 쪽에서의 뭔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에서도 빠르게 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두 개의 신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배터리팩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간 30만 개 정도의 규모를 좀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적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뭐 PBR,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의 PBR, PER이 상당히 낮아요. PER이 지금 5.8배 수준이고 PBR도 1배를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바닥권에서의
이런 환원 정책과 주주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받아준다라 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 잘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